제대로는 올바른 그 타이밍이에요. 반박자 빠르게 내가 명령했냐, 이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명령했냐에 따라서 틀려진다. 자, 걔가 신나게 짓고 흥분했는데 안 돼, 안 돼, 하면 이미 타이밍 시기는 늦었어요.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걔가 반응을 한다. 여러분도 안다, 모른다. 다 알고 있어요.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라. 응. 그래서 즉발즉상 잘했을 때 바로 칭찬, 잘못했을 때 바로 야단을 통해서 걔가 올바른 행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. 칭찬과 야단의 비율. 저희가 8대2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, 그만치 칭찬 보상이 많아져야 된다. 자, 안대가 많아지면. 자, 여러분들 시작했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문제견들은요, 안대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어요? 안대로 끝났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안대로 시작해서 안대로 끝났어. 언제 칭찬하지? 칭찬할 일이 없던데, 우리 집은? 칭찬할 일이 없어. 왜? 잘해야지. 뭐, 대수면도 못 가리지, 짓지, 물지, 언제 문제만 일으키는데, 칭찬할 시간이 있어, 없어요? 없어. 그렇다 보니까 안 되는, 이미 뭘로 받아들였다? 놀이로 받아들였다. 안 돼, 안 되는 놀이로 받아들인 거야. 자, 사람하고 거의 같습니다. 옳지, 옳지, 옳지 하다가 정말 잘못했어요. 안 되를 해야지. 안 됐을 때 움찔하는데, 야! 하지 마! 안 돼! 하나 중에 안 돼야다가 또안 돼. 해봐야 걔들은 안 되는 이미 잘못된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다.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셔라. 옳지, 옳지, 옳지. 자, 기다려. 옳지, 옳지, 옳지 하는데 왕왕왕 덤빌까요? 안 덤빕니다. 안 돼, 안 돼, 안돼 하고 야단만 치면 걔는 덤비게 돼 있어요. 이해 안 하시는 분 나와서 내가 한번 때려볼게. 그럼 금방 이해 갑니다. 자, 그래서 계속 뭐를 해줘라? 칭찬을 많이 해줌으로써 걔가 잘못된 행동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.